그래요. 비 와가지고. 시작합시다. 비가 와서 차들이 늦는데요? 이찬님? 물론 지금 보냈는데 아직 답은 없어요. 어떻게 하세요? 저 여행 갔다 오고 완전 집에서 빌빌거리면서 지냈어요. 아파갖고 목 아프고 목 좀 나으면은 비염 걸리고 이게 알레르기라서 코에 걸리면 또 눈으로 올라가거든요. 또 눈 나오면 또 딴 데 걸리고. 무슨 알레르기? 무슨 알레르기? 그럼 검사를 해봤는데 안 나와? 네. 환절기 해주러? 아 네, 환절기도 그런데 환절기 심하고 평소에도 다른 사람보다 심하고. 그거 계절 알레르기네? 아닌 것 같아요. 계절 먼지? 네, 먼지? 집만의 진드기가 나는데 이게 완전 약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제 증상 엄청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뭐 때문인지. 검사를 해봤는데? 네. 몇 쪽에 봤어요? 몇 쪽? 그 종이 있잖아. 그것도 알레르기 전문인 거 같아. 몇 쪽? 기억 안 나네. 좀 어때요? 유진이 집단 한 몇 열 번 더 했지? 그 제가 한 다섯 분이 빠져갖고 다 다섯 분 했죠. 열 번 총 열 번 온 거예요? 근데 다섯 번 빠질 거라고? 네. 10회 됐는데. 네. 좀 어때요? 좀 편해요? 네, 지금은 좀 많이 편해졌어요. 처음에 태주님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태주님이랑도 요즘 좋은 거 같고 나름. 갈등이 없어서? 갈등이 없다 그래야 되나? 갈등이 있어도 좀 믿음이 생겼어요? 네, 전보다 생긴 것 같아요. 리지님은 집단 왜 왔어요? 저요? 저는 이제 처음에 개인 상담을 왔거든요. 그 다인이님한테 맞아 왔는데 제가 너무 집에서 막 무기력하게 있고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좀 무쓸모하게 느껴져서 약간 인생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개인 상담 왔는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좀 대인관계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보고 집단 상담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게 됐어요. 아니 리즈님이랑 그럼 상담생님이랑 얘기한 대인관계 어려움은 어떤 거예요? 일단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막 원래 친했던 친구들도 갑자기 막 멀게 느껴진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좀 친해지기 어렵다거나 그런 거. 그리고 사람들이랑 사귈 때 나를 이렇게 보여주기보다는 좀 맞춰주는 쪽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이랑 만날 때도 와닿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리즈님 무기력한 거하고 관련이 리즈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좀 별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별개긴 한데 대인관계 문제도 있으니까 아 나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대인관계까지 문제가 있고 대인관계까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대인관계는 해결이 되는데 계속 무기력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모르겠어요. 아 근데 지금은 무기력하진 않은데 아직도 대인관계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 집단에서도 그걸 느껴요? 대인관계 문제요? 어 대가 싸우고 힘들고 이제 좀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 그래도 조금 어색해? 어색하기보다는 나를 많이 못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리즈님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집단에서 이렇게 보여주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즈님이 가깝게 지내는 사이에서 어색하다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 집사람들이 좀 가깝게 느껴져요. 네, 예전보다는 그렇다는 거죠. 처음보다. 처음에 이제 많이 이제 힘들었는데 지금 좀 많이 편해지고, 그리고 창아님이랑 A도 같이 다니고 뭐 애프터에서 밥도 같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좀 불편해 보여서. 아직 좀 불편한 것도 있죠. 첫날 왔을 때 말씀을 처음 온 거에 비해서 막 표현을 막 상대방이 좀 듣기 불편할 수 있는 말들도 막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아, 그래요? 그거는 첫날이라서 좀 첫날 되게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와서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그런데 첫날만 그런 모습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 땅님한테 말한 거 그랬던 거 같아요. 맞아, 땅한테 말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네. 꼭 거친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네. 말, 나는 처음에 봤을 때 인상이 말을 되게 솔직하게 잘 말한다고 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일단 그게 뭐 제가 자발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일단 그 나무님 아마 리즈님 무슨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얘기한 걸 거예요. 근데 뭐 뭔 생각 하냐길래 딱 그냥 이 생각 하고 있다고 얘기한 거라서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 걸지 않았으면 얘기 안 했을 거라는 거죠. 평소에는 안 그런데. 네, 처음 봤을 때 되게 무서워가지고 말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기분이 어때요? 뭐 이렇게 제가 스트링 대장을 이렇게 하고 웃고 하는데. 좀 긴장돼요. 긴장되고. 관심으로 느껴서 좋은 마음도 있어요? 네. 근데 긴장이 좀 돼요? 어때요? 네, 좀 돼요. 그러니까 어느 게 좀 더 커요? 긴장되는 거요. 정답을 말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면접 보는 기분이야? 뭐 어떤? 면접 보는 기분 아닌데 약간 약간 말을 좀 못할까 봐 좀 무서운 것도 있고. 말을 못한다는 게 뭐예요? 생각 정리가 잘 안 되고 약간 갑작스럽게 말을 하면은 생각 정리가 잘 안 되거나 말을 더듬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게 그럼 안 돼요? 그러게요. 그럼 안 되는 건 아닌데 뭔가 자꾸 그 의식하다 보니까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 많이 혼났나? 어때요? 그건 아닌데. 그 의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리즈님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의식하는 이유. 내가 설명 정리를 잘 해야지 이렇게. 좀 바보 같아 보여서? 바보 같아 보일까 봐? 네. 바보는 아니에요? 바보 아니냐고요? 바보일 수도 있죠. 그럼 바보면 바보처럼 하면 되지. 쓰레기면 쓰레기처럼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니까 죽은 대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건 당연히 있죠. 그게 당연해. 아, 안 당연한가?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모습보다 더 잘 보이고 싶다고요? 근데 이제 제 모습이 모습이 뭔지도 모르겠어서. 내 모습이 뭔지 모르겠다는 말, 그죠? 네, 그러니까 내 모습이랑 뭐 말을 더듬는 거랑 그게 뭔지 모르겠어. 아니 그러면은 주변에서 리즈님에 대한 피드백들을 이렇게 하면 네. 들어볼 마음이 있어요? 여기서요? 누구든 여기서도 가능하고 리즈님은 이런 사람으로 보인다 이러면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많이 들어봐가지고. 그런 거 모르지 않잖아. 그러니까, 알 거 아니야.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듣지 않았어요. 아 엄마가 좀 발음이 안 좋다고 많이 지적을 했다. 엄마랑 아빠랑. 그거 말고는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아니 지금 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바보처럼 보이면 안 되는 싫다 그랬잖아요. 잘 보이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모습보다 더 잘 보이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당연하다고 그랬잖아. 아 기존에 있는 모습? 그러니까 본인 모습보다. 그럼 본인 모습이 뭐냐고 그랬더니 아 기존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잘 보이고 싶다고. 그러니까 본인 모습보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모습보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 들어볼 마음이냐 그랬더니 많이 들어봤다며.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해요 본인은? 저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막 모든 거요? 리지님에 대한 피드백. 넌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어떻게 이런 분위기 그거로 받아들이는지. 일단 뭐 말에 관해서는 약간 말 말고 말 말고 지금 말 뭐 발음이 이렇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말을 잘 못하는 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라며. 그래서 내가 물었잖아요. 본인 모습보다 잘 보이고 싶다 그랬더니 당연하다 그랬잖아. 그럼 본인 모습이냐 그랬더니 모르겠다며. 아 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본인 모습 본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느냐는 거야. 근데 그게 왜 사람들마다 좀 반응이 다른데 말해도 되나요? 공통점을 찾아봐. 공통점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내 친구는 다 너 지랄 맞다 그래. 안 돼요? 너 위에 태어난 단어다. 그 다음. 아, 이거 저런 거. 안 돼. 공통적인 피드백이 있어. 요즘에 듣는 거는 좀 막 어른스럽다고 보는데. 어른스럽다고? 그게 본인 모습이에요? 본인 생각은요? 맞아? 아니야? 근데 그런 모습도 있어요. 세상에는 항상 그런 것도 항상 있어, 뭐든지. 아 그래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본인 진짜 모습을 몰라요? 아 나 진짜 어른스러운 좀 사람이야? 아니면 어른스러운 척을 하나?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이란 생각 안 드는데 어떨 때는 엄청 이랬다고 어떨 때는 엄청 어른스러웠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갖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럼 본인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네. 일관된 게 없다는 거지. 네. 그럼 잘 보이려고 하지 마. 그래.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나는 되게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근데 너 착하대. 맞아, 나 착하게 보여야지. 그래서 늘 가식적으로 하는 건데. 본인이 누군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기분 나쁘게 하는 대로 해요. 어때? 말하기 싫으면 말하기 싫다 그래요. 용도하면 욕이 생각나면 욕을 하고. 집단에서는 일할 때 그러지 말고. 어때? 지금 어때? 지금 대장님이랑 스피나 나랑 계속 묻잖아. 대답하기 싫으면 묻지 말아라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관심 보이니까 좋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네, 이렇게 할게요. 어때요 지금? 좀 뭔가 그래도 밖에서는 욕 잘하거든요. 친구들이랑 못 올 때. 근데 여기서는 아직 왜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욕하는 건 아니고 아니 밖에서랑 여기서랑 되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말할 때.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어떠냐고. 지금 떠오르는 대로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떠오르는 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데 거에 대해서 어떠냐고. 싫으냐고 좋으냐고. 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답답하다 듣기. 아 저도 제 어떤 게 답답하냐고 물어야 돼. 아니 뭐 제가 뭐 이러지 말고. 뭐가 답답한데? 꽤 확실하게 딱 표현 안 하는 게 듣기 답답해요. 네, 확실하게 잘 모르니까. 그냥 답답한 거. 근데 확실하게 잘 모르는데 잘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내가 확실히 어떤지 모르죠. 그거 되게 말도 안 되는 거 알지? 아,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뭘 잘 보일 거야.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내가 지금 상태가 적당히 정확히 어떤지를 알아야 그 이후에 방향성이 나오지. 그럼 편하게 할게요. 기분이 어때요 지금? 전화 스크린이요. 불쾌해요? 아니요. 그래. 불쾌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라니까 좋죠, 일단. 관심을 느껴서 좋은 거예요? 그냥 디렉션을 줘서? 네, 둘 다요. 관심도 뭐. 네. 어떻게 해야 기분 나쁘죠? 어떻게 나빠지냐고요? 내가 한 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되게 차이 되게 불편해 보여요. 되게 억지 웃음을 웃으면서 근데 좋다니까, 저랑 이렇게. 아, 그 억지 웃음 아닌데 억지라고. 약간 이렇게, 아 이거 억지 웃음 아닌데요? 이런. 아, 약간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웃을 때 약간 어색해 보인다고. 아 이게 웃긴 거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웃음이 웃기지가 않잖아요. 약간 머쓱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색하고 불편한 거잖아. 근데 왜 좋다고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셔서 좋은데 그냥 분위기 자체가 좀 그런 거죠. 뭐가 그래? 머쓱하대잖아. 분위기는 머쓱하대 관심 받아서 좋대잖아. 짜증나? 아니 그렇게 말했는데 왜 계속 묻지? 긴장된다는 거죠. 네. 긴장돼서. 아니 내 얘기는 본인 지금 모습이랑 본인이 말하는 감정이랑 너무 달라서 하는 얘기야. 그걸 좀 일치시켜보자고. 그러니까 두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달라 보이니까 내가 더 어색해.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좋다고 얘기하는데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속는 기분이야. 차라리 아 긴장된다 너무 긴장된다라거나 아 좋으면 진짜 좋게 웃든가. 무슨 생각해요? 아 그냥 그런가? 좋아서 웃었는데 웃는 걸로 안 웃어 제대로 안 웃은 것 같다고 억지로 웃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얘기 듣고 봤는데 좀 본인 감정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뭔가 계속 뭔가 좀 자기한테 관심 가져주는 게 고마우니까 사실은 좀 불편한 마음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것만 이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들려서 저도 편해 보이지 않는데 그게 좀 저는 의아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리즈님한테 아까 그 순간에 물어봤을 때 아 관심은 고마운데 기분은 좋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뭐 굳이 미소를 날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 근데 기본적으로 어색한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냐고 하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좋다고 하는 거죠.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그거는 다 그걸 너무 크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본인 기분보다. 저는 그게 좀 되게 의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냥 머릿속에 그래 날 위해서 해주는 얘기지 이게 좋은 거지. 진짜 본인 감정은 이 얘기가 엄청 도움이 된다든지 아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네 내가 잘 누군지 모르니까 나 진짜 그냥 해야겠어요 이런 것도 아니잖아. 얘기해주니까 고마운데 어색해 이거니까 엄마가 옛날에 혼낼 때도 엄마가 저렇게 날 위해서 해주는 거는 참 좋은데 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고 산 거잖아요. 반응적이라는 말 아니에요. 반응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본인 감정보다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더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속상한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그냥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듣기 싫다고 이렇게. 저라면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의아했다고요. 이렇게 하면 정말 내가 오늘 우리 지금 나머지 시간 동안 계속 관심 줘볼까? 계속 지적하고? 왜? 좋다며? 계속 근데 말하기 힘든데 계속 그러면 좀 힘들죠. 그 마음을 얘기해라고요. 더 말 시키지 말라고. 불편한 마음이 있잖아요. 고맙긴 하지만. 집에 가서 일기 쓰듯이 얘기해봐요. 일기 쓰듯이. 아 씨발 걔 짜증났다고. 일기 그래서 어색하거든. 새끼들 뭐 지들이 뭐 나에 대해서 뭐 얼마나 잘한다고 이래라 이래라 해. 그런 얘기 하자 쓰잖아 혼자 생각하고 그쵸?
여기서 해. 여기서 해봐요. 아니, 아니 근데 이런 관심이 싫지가 않은데 와. 나 관심 주겠다고 한 시간 나머지 반 동안. 그거는 싫어요. 왜? 말하기 힘들어서. 물어봐 줄게. 말하도. 뭐라고? 잘 말할 수 있도록 계속 물어봐 줄게. 여기서도 도와줄 거고.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지금. 너 어떤 게 불편해요, 지금? 계속 말 시키는 게 불편해요, 그냥? 그냥 관심이랑 방향성을 잡아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좋다고 얘기했는데 또 말하는 게 힘든 것도 그거랑 별개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본인 감정도 있고 상대방에 대한 감정도 있는데 본인 감정 너무 별개로 두고 이것만 너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듣고 싶은데 이런 얘기가 저는 반갑지 않거든요. 왜냐면 불편해 보이니까 이미 표정에서도 억지 웃음 짓는 것 같고 차라리 그 상황에서 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면은 아 불편할 수 있겠다 맞아 나라도 불편할 텐데 더 편할 것 같은데 아 불편해 보여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좀 불편해졌어요. 그 얘기를 좀 전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더 편할 것 같아요. 계속 좋은 얘기만 하니까 고맙다고만 하니까 짜증날 것 같은데 왜 자꾸 저러지? 진짜 짜증날라 그러네. 아까는 진짜 고마웠는데 지금 너 왜 고맙냐고. 오늘 이런 얘기 하고 싶었어요? 그건 생각지도 못한 말. 그러니까 당황스럽지 그러면 갑자기 내 얘기가 왜 나오지? 아니야? 그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본인이 엄마에 대해서도 그러지 않았냐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네. 어쨌든 엄마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잔소리야. 근데 이제 고마워해야 될 것 같은데 힘들었잖아요. 그쵸? 지금도 그러지 않냐는 거야, 파랑님도 계속. 본인은 불쾌한데 저쪽에 이렇게 말해주니까 고마운 마음들이 있어서. 근데 파랑님은 네가 불편한 걸 더 얘기해. 저 사람의 의도가 어떻든. 근데 리즈님은 그래도 좋다는 얘기를 가끔만 하니까. 비슷해요? 엄마에 대한 느낌이랑? 네, 비슷해요. 그럼 어떻게 있어야 될 것 같아?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내 인생 내가 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불쾌하면 일단 관심 받고 그래서 그건 고마웠는데 그런 얘기 좀 안 하면 안 돼. 알았어요. 짜증나 진짜. 그냥 뭐라고 말하면 공격당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고마웠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알겠어요. 빼고 얘기하라고요. 그거 말고 그걸 못 믿는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거 말고 다 근데 그게 왜 고마워? 나는 고마운 게 이해가 안 돼. 아 고맙지. 관심 가져서 고맙죠. 아니 근데 관심이 고마운 거야? 어떤 디렉션이 고마운 거야? 둘 다요. 아니 리즈님 그러면은 고마움이 막 감정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막 진짜 막 좋거나 뭔가 이런 그냥 머리로 그냥 아 이렇게 됐으니까 고맙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속으로 진짜 좋다 해요 고맙다 해요 근데 속으로 아 그러면은 내가 불편할 때 그냥 이런 거 얘기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했죠. 그러니까 생각한 거잖아 생각. 그는 생각한 거. 그는 뭐 나나 나무님에 대한 고마움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안 것에 대한 고마움이지.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좋아졌어요 조금 더 감정적으로.
아니요. 그냥 생각한 거지. 아 개인 상담은 이런 얘기 안 해줬어요? 뭐라고 말해? 뭘요? 아니 뭐 제가 디렉션을 받았다며. 어디야 개인 상담자? 관리비래잖아.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 상담자한테 못 들었던 얘기를 들어서 좋냐고. 그럼 만약에 전혀 못 들었어. 근데 이게 처음 들었어. 어, 야 이거였구나. 이렇게 하면 그래 좋다는 게 느껴지는데 안 해줬어요 개인 상담자가? 해줬죠. 근데 뭐가 좋냐고. 들었던 얘기 또 듣는 게 좋아요? 본인 주장을 하라는 거야. 편하게 얘기하잖아. 내가 불쾌하면 불쾌하다고 이야기를 하라고요. 네. 불쾌해요. 아. 하는 게 힘들구나. 표현하는 게 좀 힘들어요. 뭐 어때요?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불쾌하다 얘기했는데? 웃는 것도 억지로 웃는 것도 사실 좀 힘들죠. 웃지마 그럼! 어떻게 힘들게 살아? 아 습관 돼갖고 웃고 싶지 않은데도 웃는 거니까. 습관이면 안 힘든 건데. 습관은 안 힘들어. 아 그래요? 응. 방금 힘들다고 하셨네. 힘들다고 하셨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편하다 그랬네. 불쾌하다고 불쾌하다고 방금 불쾌하다 그러면서 웃었을 때 되게 좀 되게 속상했어요. 불쾌하다 그러면서도 웃으면서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게 너무 좀 되게 슬픈 것 같아요. 저도 웃는 순간 계속 아차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 얘기하면서 네 그 얘기하면서 왜 내가 웃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바보 같아 나는. 저도 바보 같아요. 근데 이게 잘 안 고쳐져요. 당연히 안 고쳐지지. 고칠 마음이나 있어? 안 그래도 계속 개인 상담할 때 왜 웃냐고. 아니 고칠 마음이 있냐고. 묻는 말에 대답 좀 해. 바보 같은 그런 대답하지 말고. 있죠. 있는데. 아니야 그럼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 있는데 이런 건 없는 거 같아. 있긴 있는데 이런 건 없는 거 같아. 있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지어지니까 말이 안 되는 건 알죠. 지금 이 표정으로 평생 살아. 그럼 앞으로 이 표정으로 살면 돼. 표정 차라리 지금 표정이 저는 편해요. 오히려 좋다는 건 아닌데 차라리 그냥 이렇게 뭔가 되게 경직된 웃음을 보는 게 불편하고 차라리 그냥 무표정한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 이게 본인 표정 아니에요? 그럴걸요. 직접 초반부터 얘기했잖아요. 엄마처럼 하기 좀 힘들어. 엄마처럼 하라고. 디렉션 계속 줬잖아. 기억나죠? 그치 엄마가 이 자리에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 너 뭔데 내 인생이 간섭하냐고. 어! 그렇게 해! 니네가 뭔데 내 인생이 간섭하냐고. 해봐요. 직접. 잘 안 나와요. 어색하기라도 해봐. 어색하기라도.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싫어요. 자, 진짜 간섭 안 하게 만들어주네. 좀 착잡해요. 왜? 잘못한 것 같아서 또? 아니요 그냥 감정이 안 나오니까 내 느낀대로 안 나오니까 좀 힘들고
아니 그럼 다시 해봐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본인 감정대로 표현해보고 싶은? 아니요, 그 표현하고 싶었다는 생각 없었는데 그냥. 그럼 착잡한 게 그냥 시킨 대로 한 것 같아서 착잡한 거 아니야? 내 마음하고 다르게? 처음에는 아니 이거 지금 이렇게 우는 거는 무슨 마음이에요? 그냥 갑자기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본인이? 네. 사람들도 계속 불편하다고 말하는데 왜 또 불편하냐고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또 답답하고. 그냥 엄마처럼 하면 제일 속상할 것 같아. 평생 듣고 살았잖아요 온갖 비난을. 그렇게 하긴 싫어? 싫은 게 아니라 저도 안 나와요. 그럼 넘어가자고 하지 않으면 돼요. 하고 싶으면 다 울고 나서 다시 해. 그냥 제가 이게 나온 게 될 수 있으면 말을 하겠는데. 그냥 말하기 싫으니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공손하게 말하면 난 얘기하자 할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 어떡해요? 안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살고 싶어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렇다고 그래. 착하게 살고 싶다고. 남한테 욕 안 하고 착하게 바보처럼 말도 제대로 못하고 듣기만 좋아하고. 아 차라리 진짜 바보였으면 좋겠다. 저도 욕이 나오면 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어? 욕이 나오는 사람이 진짜 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니까 욕을 하고 싶으면 욕을 할 텐데 욕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왜 하고 싶지 않냐고.
욕하고 싶을 때 하면 엄마처럼 돼 진짜. 욕이 하기 싫은데 욕도 하고 욕을 하고 싶은데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지? 네. 고집 엄청 세구만. 아니 근데 진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가요? 지금 나무님이 한 말이. 아까 그 욕을 해야 된다, 그 해야 되고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그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욕을 하기 싫다면 그냥 해보자고. 하기 싫을 때 해야 되는 거야. 말하기 싫으니까 좀 닥쳐줬으면 좋겠어요. 닥치기 싫어? 저 말 안 할래요. 뭐라고요? 제가 말 안 할래요. 말해. 아 좀 말하기 싫으니까 닥치라고 좀 이렇게 해. 말하기 싫으니까 닥쳐요. 싫어. 닥치라고 해서 닥치라 했는데 왜 저한테 자꾸 지랄이세요? 내 맘이야. 난 지랄 맞거든. 난 리즈님이랑 달라. 난 내가 하고 싶으면 해. 본인도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 사람들 했잖아요. 뭐라고요? 사람들 했잖아요. 이해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본인은 말 안 하겠다는 거야? 말하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아니 엄마도 리즈님한테 상냥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건 알아요. 내가 리즈님이 내 딸이어도 상냥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어떤 것 때문에? 뭐 어떤 것 때문에 이게 고집이 엄청 세거든. 말은 뒤지게 안 듣고 그렇다고 날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말없이 고집만 부리니까 얘기가 상냥하게 나가겠니? 욕을 하라 해도 당당하게 못할 것 같은데 좀 욕을 하라니까 욕이 안 나오죠. 욕 하지마 하지마. 그 욕먹을 짓을 해 본인이. 그건 알아요? 무슨 욕먹을 짓이요? 지금 이게 욕먹을 짓이야. 뭐가요?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하라는 대로도 안 하고 고집 부리고 그렇다고 나한테 설득이 되도록 이해시키는 것도 아니고 욕을 시켜서 하려고 그래도 여기서 막혀서 안 나오는 것 같아. 왜 안 나와 여기? 왜? 하기 싫어하는 거야. 안 나온다 말하지 마요. 하기 싫은 거라고. 고집 좀 그만 부려. 하기 싫다 했는데 그 했잖아요. 아 하기 싫다 똑바로 얘기하라고요. 똑바로. 욕하기 싫어요. 사람들 이거 보면은 아, 저 나무조각 개쓰레기다 저렇게 훌쩍훌쩍 울고는 내려야 돼. 나 엄마 마음이 이해가 된다. 아니 상담 안 받아도 될 것 같아.
아니 개인 상담자한테도 이렇게 해요? 시키는 대로 하고 알겠다고 하고 고개 끄덕거리고? 개인 상담에는 소리 좀 질러? 화도 내고? 왜? 사랑 받고 싶어요? 그렇죠. 마지막 사랑 받으려면 욕하고 소리 질러. 이렇게 있으면 나 좀 봐. 내가 어떨 것 같아 지금? 본인은 울고 나는 소리 지르고 내가 어떨 것 같아? 나 그럼 제일 심각할 것 같아. 어, 안 좋아. 나는 쓰레기 된 것 같아. 나를 쓰레기로 만드는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감정 안 실어도 되니까 속에 있는 욕 좀 생각해서 그냥 얘기 좀 해봐. 제 머리가 하얘져서 생각이 안 나요. 무서워요 지금? 근데 좀 무서워요. 엄마한테 혼자서 생각나는 것 같아? 그럼 무섭다고 울어도 돼요. 소리 지르면서라도 울라고. 무섭다고. 무서우니까 소리 지르지 마요. 리즈님은 좀 어떤 게 무서워요? 소리 지르는 거 아니면은 리즈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 그냥 또 공격 당하는 기분이어서 무서웠어. 그것 공격 당하는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리즈님을 좀 비난하는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욕을 하라 해서 욕을 하고 싶은데 욕도 안 하고. 아예 욕이라는 생각조차 안 났는데 계속 욕을 하라니까. 거기 있는데 계속 걷다 대고 계속 욕하라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거기다 대고 소리 지르니까 공격하는 기분인 것 같죠. 내가 때릴 것 같아. 저 사람이 날 때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거는 전혀 안 들었어요. 그냥 엄마가 소리 지를 때 생각이 좀 났던 거예요? 네. 비슷해요? 네. 그때 그럴 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야? 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말하고 싶었죠. 좀 나무님한테 그렇게 얘기 좀 해요. 아, 욕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욕이 생각이 안 나서 못하는 건데 안 하고 싶은데
부러지고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무서워요. 저보고 무슨 생각이 나는지 궁금해. 다른 것보다 리즈님이 울면서 아까 했던 얘기나 지금 한 얘기나 감정이 전달이 돼서 리즈님 마음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서 되게 속상해요. 그리고 편하게 못 우는 것 같아서 사실 그것도 속상해. 되게 억울할 것 같은데 우는 것도 눈치 보는 것 같아서. 그래도 막 혼자 있을 때처럼 막 엉엉 울지 못했는데 그래도 나름 편하게 울었어. 그랬어? 그럼 누구 앞에서 이렇게 울어보는 게 별로 없어요? 처음이에요? 근데 진짜 완전 저를 잘 아는 사람 앞에서나 그럴 때 울어가지고 학교에서 영화 슬픈 영화 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잘 못 울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좀 걱정돼요? 본인이 우는 모습 잘 안 보이는 거는 사람들이 좀 최선을 신경 쓰인다는 거잖아요. 그냥 태준이 옆에 있으니까 태준이 뭐 생각할까. 태준만 좋아해 우는 거에 대해서. 어? 기분 좋다. 왜? 좋다고 해. 얘기가? 물어봐요. 그럼 태준님이나 사람님이나 대장님이나 궁금하고 걱정되는 거. 뭐 생각했어요? 좋은 얘기 해줘야 될 것 같아. 아니 걱정되는 걸 물어봐. 걱정돼요? 아니 그럼 리즈님이 걱정되고 내가 내 우는 모습이 동생 같아요? 내 우는 모습을 보니까 나가 싫어져요? 이런 게 걱정되니까 못 우는 거거든. 그냥 좀 답답하지 않았어요? 우는 모습이 답답하지 않고 그 앞에 모습 말 안 하는.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는 건 안 답답해. 이해돼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온 건데. 아 그러니까 안 답답했다고. 오히려 그건 속상했대. 다행이에요? 네. 또 물어봐요. 다행이야. 그거 재정님 어땠어요? 아, 안 답답했냐고요? 아니 그냥 오는 거 보고. 그냥 어땠냐고 내가? 아 응? 오는 게 더 나아요. 태준님 말처럼 안 답답. 아 말 못하는 것보다? 네. 아니 굳이 그걸 비교해서 보진 않았고 그냥 우는 거 그냥 아 그냥 그런 정말 그런 감정이구나 로 그냥 울고 있구나 로 이렇고 기다리고 그런 거였고 아까 이제 아니 그랬어. 아버님은 저는 어떤 마음인지 궁금했는데 그 전에는 표현을 잘 못하는 모습이 되게 답답한 마음이 있다가 우는 모습 보니까 아 이게 되게 속상하겠다 이런 마음이 되게 느껴져서 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리즈님 마음이 어떤지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왜 다 넘어가? 물어보려고. 아 그런가요? 우는 이제 울면 우는 게 차라리 안 어색해 보여요. 그냥 말하는 것보다. 뭐 어색한이 아니냐에 대해서 우는 게 훨씬 저는 그러니까 리즈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좋아요.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나는 아까는 안 울고 막 이렇게 대답하고 이럴 때는 아 리즈님이 고집 부리는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리즈님이 우니까 아 리즈님이 무서워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무서워서
온 건데 그 전달이 됐다니까 좋아요. 그래서 싫으면 싫다 하고 좋으면 좋다 하고 상대방 기분은 나중에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제 근데 나는 그런 생각 들어요. 레지님이 사실은 무섭고 이럴 때 하얘지잖아. 근데 그게 리즈님은 이런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콩벌레 알아요? 콩벌레? 네, 그 동그랗게 많아. 맞아. 콩벌레가 사실 이렇게 건드리면 말잖아.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거든. 아 그래요? 근데 우린 아무것도 안 한다고 안 느끼잖아요. 건드리면 말고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리즈님도 뭔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무서울 때 사실은 하얘지는 게 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자기를 그냥 다 이렇게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 같아요. 그쵸, 무서우니까 다 말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리즈님이 그 무서울 때 한번 다르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 다르게요? 뭐 욕이 아니더라도 다 무섭대고 소리라도 지르든지. 할 수 있을까 그런가?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은데 나중에 해볼게요. 하여튼 하얘지는 것도 리즈님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안색이 하얘진다는 거죠? 머리속이 아, 머릿속에 안 좋을 때. 아, 안색이 하얘. 안색은 여기 가요. 하얘? 안색이 하얘지게 해서 막 나 하고 해? 아, 그 얘기도 알고. 웃기려고 한 건 아니죠? 아, 근데 되게 재밌다. 나 바보 같죠?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러면서 드러내요. 바보 맞아. 난 되게 좋은데 이런 거. 바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거. 야, 디스하지 마. 기다렸다가 지금 기다렸다가 지치고 들어가네. 지금 좀 어때요? 마음이? 좀 답답했는데 바보 같은 소리 들으니까 웃기네요. 집에 가서 오늘 리사님이 힘들면 밴드에서 올려요 그냥. 네. 사정한 것까지 아까 너무 화났다든지 밴드에서 욕해도 돼. 네. 밴드 욕하니까 태준님이 또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네. 오늘님한테? 뭐 아니 둘은 할 얘기 좀 했어? 할 거야? 안 했어요. 그거? 나 근데 궁금한 거 짧게 하나 있는데. 아니 그래서 새로운 사람은 이제 안 받는 거예요? 공지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손을 그러니까 사람들 다 나갈 때까지 유지할 거라고 나님이 썼더라고요. 이 집단을 공지? 무슨 공지? 아 뭐 1회부터 다시 올리면서 나무님이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나갈 때까지 이걸 계속 할 거라고 공개집단 계속 할 거라고. 안 받는 거 아니야? 그런 말 없었어. 새로운 사람 받을 거예요? 근데 안 온 거, 오늘 안 왔잖아요. 없어서 안 받은 거예요? 없어. 없어. 신청해놓고 안 나오라고 그랬더니. 아, 오늘 안 온 거예요? 있었는데 안 온 거예요? 그건 몇 주 전이고 지금 커피님도 안 오잖아. 왜 안 와요? 왜? 댕기가 하나도 나랑, 없어요. 나랑 커피도 안 오고. 커피도 안 오고 열매도 안 오고. 그냥 끝나, 아니 그러니까 없어질까 봐 위기감이 들어서 나 물어보는 거지. 아니 공기 부담된다며. 아니 혹시 열매는 연락해? 추석 때 한 번 했어요. 추석 때 안 온대? 오기 어렵다 그러던데. 왜? 제 느낌상 일한다고. 일이랑 오기 싫은 거 아닌가? 아니요. 그래 우리 계정님은 딱 일 끝나고 마지막 학기니까 졸업하고 바로 일하려고 지금 뭐 배우고 있더라고. 요가? 가르치는 거. 뭐 나 일한다고 들었잖아요. 토요일 하루 종일 한다고 하고 한 달만 한다 그랬는데 마음에 드는지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언제 올지 자기도 좀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 제 느낌상 좀 오랫동안 못 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걱정이네. 젊은 나이에 요가를 하려고 그래. 나이 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랑 사귀냐? 계속? 네, 아직 만나고. 헤어졌다 그랬는데 나한테? 언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럼 두 번 두 번 헤어졌다가 다시 또 만나고. 아, 다시 만나. 첫 번째 헤어졌을 때. 되게 만나고. 오래 만나고 있어요. 자, 열매 빼고 이제 태주 파랑 얘기하자. 대파. 대표잖아요. 싫어할 것 같아. 간접하고 같아. 나는 형으로 하면 되잖아. 너 왜 그래? 무서워. 아니 아빠가 떠올라서 그랬다고 얘기했잖아. 아니 또 힘들어할까봐. 나 약 먹어서 괜찮아 이제. 근데 파랑이 되게 힘들어했어. 태준이 얘기 듣고. 근데 지금도 그런 마음 있어요. 근데 조금 그 강도가 좀 작아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마음보다는 내가 얘기하네. 태준님의 막 그 막 힘들 때 표현하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 때문에. 뭐라고 표현했지? 난 너무 익숙해서. 다른 얘기. 어떤 거? 뭐? 힘들었어. 이런 기분이었구나. 4년 동안. 뭐 됐어요? 뭐 어떤 거?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표현이? 아 표현이. 아 표현은 이렇게 문제. 그러니까 표현은 그러니까. 표현 중에서 되게 힘든 거는 역겹다, 혐오스럽다 이런 표현이 좀 그리고 성추행당하는 기분이 이런 거는 되게 좀 너무 막막하고 막 너무 뜬금도 없다고 난 느끼고 너무 아픈 것 같아 그 표현이. 근데 솔직히 이제 그런 표현이 좀 세긴 센데 난 그것보다는 난 태준이 마음이 표현 자 그러니까 이 표현들이 좀 센 표현이긴 한데 그것보다는 태준이 마음이 되게 그 마음이 속상했어요, 태준님이. 아니 속상한 걸로 갔어? 아 내가 열심히 파랑이 편 들어줬는데 속상한 걸로 가면 어떻게 해? 그래? 원래는 그 막 성추행 이런 발언 때문에 엄청 힘들었었어. 근데 마음 상태가 거기로 갔어? 확실히 생각 안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래. 그 얘기를 그 뭐가 속상했다는 거? 사실은 되게 힘들었으니까 뭐가 힘들었냐면 태준님이 저랑 그때 있었을 때 그날 있었을 때 제가 뭐 말하고 나한테 행동이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되게 좀 억울한 마음이 컸어 일단. 근데 태준님 저렇게 느꼈구나 그럼 되게 힘들었겠다. 근데 그날 그런 대책을 하나도 안 내비쳐갖고 그리고 계속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도 그걸 계속 그러면 참고 마지막까지 보물 때까지 그런 마음이었다고 하니까 되게 힘들었겠다 싶어서 되게 속상하더라고. 내가 속상하다고 하는 거는 좀 이런 것도 좀 이거에 대한 그때는 이렇게까지 생각 못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생각까지 미치니까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았는데 내가 그걸 몰라갖고 되게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속상한 거고 화나는 부분은 뭐 정말 내가 진짜 세상에 개쓰레기가 된 듯한 기분 있잖아요. 근데 난 태준님 그렇게 느꼈다니까 진짜 느낄 수 있었을 것 같고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아 힘들 것 같고 근데 그걸 내가 이렇게 댓글로 남기니까 정말 내가 세상에 개쓰레기가 된 기분이라 특히 성추행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아 되게 막 내가 그런 말 했지만 진짜 내가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 된 기분에 되게 기분이 더러웠어요. 무슨 말을 했는데? 욕보이는 기분이 막 되게 모욕당하는 기분이 네, 무슨 말을 했는데 아니 너무 그러니까 확 다가오는 느낌이 들 때 순간적으로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렇게 너무 나 거절할 수 없이 확 다가올 그런 느낌이 들 때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 전화 통화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 질문을 너무 관심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올 때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질문이 뭐였는지는 생각이 사실 안 나고 그 느낌만 한다고 내가 원하는 것도 너무 여기까지 온 느낌 있잖아 그 관심이 부담스러운 거잖아 그냥 손이 여기까지 온 느낌이야 그냥, 그냥 실제로 내가 느낀 걸 그대로 썼어 과장도 없이 아니, 이거 기억나요? 어떤 관심으로 표현해서 질문했는지 저는 잘 감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무슨 말을 못할 것 같아 대준님한테 오히려 아니 오히려 더 말을 해서 익숙함 했죠 피드백을 지금 이런
지금 조심스러워요. 제가 표현 때문에 표현을 잘 못하겠어. 표현 때문이 아니라 파랑님은 이만큼 좋은데 태진님은 그냥 이 정도. 그러니까 나는 거, 내가 원하는 거리 거리감이 있는데 나 그러니까 원하는 거리에 자꾸 너무 오니까 그게 뭐지 싶다가 그냥 순간 그런 느낌 들었던 걸 같이 그냥 다 아, 불편한 거. 김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또 옛날 거로 또. 그 마지막 날 마지막에 있었던 마지막에 있었던 일 있잖아요. 화랑이 청아님한테 화를 냈는데 여기서 완전 크게 날 것 같은 거예요. 화가 싸움이 크게 번질 것 같으니까 내가 막 이렇게 하면서 달래서 보냈어요. 망해서 막 편집어주면서 막 이러고 달래서 보냈었는데 그게 이제 촉발이 되면서 다 나오는 거야. 그동안 세세하게 기분 나빴던 게 다 나오면서 그랬었었어. 아니 그동안 기분 나빴던 걸 왜 표현을 안 하고 이렇게 담아뒀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이만큼이고 그게 살짝살짝 지나가는 감정들이었는데 힘들 때 그게 다 생각나는 거지. 어, 그 마지막이 너무 싫으니까 좋았던 거 그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오면서 그냥 쫙 엮이는 거야 이게. 구슬 깨듯이 이상하게 이랬어. 아 좀 그만 엮어줘. 왜 맨날 이렇게 엮어 뭐. 자동이라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머릿속에 쓰레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다 깨면서 그동안 좋았던 거 다 잊어버려지고 야 쓰레기. 아 근데 그래 근데 그렇게 느꼈어. 그리고 나는 그 느낌이 진짜 실제 느낌이어서 어떻게 말할 수 없어. 아니 나는 태진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느꼈던 게 그 근처로 갔다며 집 근처로. 네 맞아요, 맞아요. 가서 내가 왔으니까 네가 아 차값 내라 밥값 내라 그게 진상이었어. 그게 어떤 분 진심이었어요? 아니요. 농담? 네. 그 농담을 좀 바꿔보자. 그러니까 그 억울한 건 되게 난 다 억울한데 어쨌든 그 농담이었어 농담. 나는 솔직히 어디까지가 농담인지 모르겠는 게 거기서 나 관심 받고 싶다 그러고 아 관심 받고 싶은 건 진담이야. 아 진짜 싫었어 너가. 아 지금 유진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 이랬어요. 아 그냥 너무 힘든 부분을 농담으로 건드려보려니까 그게 농담으로 안 들릴 것 같아.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 그러니까 태준님이 이렇게 약간 돈 걱정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돈 가지고 농담을 해버리면 안 좋게 받아들여. 진짜 사야 될 것 같잖아. 아 진짜 샀어 그리고 아 진짜 사라는 줄 알고? 어 아니 엄마 아무 소리 사야 돼. 근데 나는 돈 걱정인지 몰랐었네. 그렇게까지 기분 나쁜지도 몰랐고. 근데 내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고 열매 진짜 안 만나는 열매도 아는데 그거 몰랐다는 거 사실 나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이기적이라고 본인이 청아님과 관계에서 이기적이라고 인정을 했잖아. 그 진짜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내가 약이 떨어졌는데 가지 말라고 붙잡은 것도 그렇고 사실 생각해보니까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약 먹으러 안 갔거든. 그 안 가서 일주일 동안 힘들었고 그 진짜 나쁜 놈으로 보이는 거야. 이렇게 써요 그러면. 아직 잘못했네. 왜 잡았어. 힘들 때 그렇지 않아도. 아니 성우님 나는 스테이징이랑 아니 근데 나는 갔어야 되거든. 근데 갖고 잡으니까 솔직히 그냥 잡혀서 나는 같이 있었는데 진짜 후회 많이 했어요 그러고 일주일 동안 너무 그 후회하면서 막 파랑을 막 원망하면서 원망했어. 파랑님이 그런 사람인 줄 인지 안 거예요? 네. 아 인지 알았다고? 이 정도로 가면 난 그런지 몰랐어. 왜냐면 나한테 댓글 달아줄 때는 되게 따뜻하게? 어 그래서 난 그런 줄만 알았지. 야, 계속 막 배려하고 기본적으로 배려하고 근데 돈 없는 것도 내가 몇 번만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약 먹는 것도 그냥 자기가 입고 싶어서 잡았다 그러니까 진짜 배려가 없구나 이 사람. 그래. 진짜 이기적인 거야? 아니 내가 잘못 보는 거야? 아니 나는 그니까 그 마지막에 이렇게 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쓴 거 있잖아요. 되게 이기적이고 자존심 세고 미성숙하고 되게 관심 받고 싶어 하고 아, 난 그 말이 다 되게 맞다고 생각해. 난 되게 인정해. 멀어진다. 멀어진다. 그래 힘들겠다. 근데 태준님도 지금 했던 말이랑 다 본인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니? 내 모습 같아서 싫을 것도 있어요. 내 모습이 아빠 모습이고 아빠 모습이 파랑이 파랑이 모습이고 리즈님은 어때요? 파랑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가 막 자기 이런 이기적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 난 그렇다라고. 그냥 엄청 그 말 들었을 때 엄청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인정한다는데 뭐가 힘들어? 아 처음엔 힘들었어 진짜. 받아들이기가. 내가 막 엄청 이제 밴드에 제가 봤을 때 엄청 많은 그 피드백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거 듣고 엄청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나야 이러니까.
그게 좀 어떻게 보여요? 괜찮아요 지금? 지금 되게 좀 편해졌어요. 근데 좀 이게 지금은 좀 속상한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그런 모습이 있는 건 나도 알고 그런 모습 때문에 좀 거리두고 싶다고 하니까 그건 좀 속상한 거죠. 그게 속상한 거죠. 그냥 진짜 괜찮은 건지 궁금했어요. 아, 2년 동안 죽을 만큼 힘들었지, 집단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그래, 나도 이런 사람이구나 하니까. 아, 정말 옛날 같았으면 불같이 말을 했을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하고 근데 어쨌든 집단하면서 제일 두 번째로 힘들었던 거 같아요. 간이 이후로 이번엔 너무 힘들어서 스프라고 통화를 했거든요, 전화해갖고. 그래, 그랬구나. 힘들 때마다 다니 생각이 나. 사장님은 별로 막대급이라 그때 뭐라 했었는데? 동영상 보세요. 그래도 사람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대표님이 너무 근데 세가지고 이게 40대 나 그거 그건 끝났나요? 그거 40대? 아, 그 얘기 안 했어요. 그 얘기 안 했어요? 40대? 어 그거는 그러니까 관심 받고 싶어 하는데 40대의 남자가 관심을 달라 그러는데 40대 이거는 나 그건 그 야 40대 남자도 관심이 좀 받자 대놓고 진짜 그 상황에서 나한테 바깥 야 70, 80이 돼도 관심 받고 싶은 거야 아 너무 싫어 나 특히 남자 그러는 거 너무 싫어 근데 아니 리즈님 아까 내가 궁금한 거는 이제 파랑님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잖아요 네 그게 부러워요? 아니면 신기해요? 아까 초반에 본인은 자기는 모르겠다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파랑이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부러운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음도 있으니까 너무 한쪽 얘기만 하니까 한편으로 되게 힘들기도 하고 되게 속상하기도 하는데 걱정도 되고 걱정이죠 일단 힘들었을 것 같아 걱정도 되고 근데 이제 거기에 하나 더 붙이자면 고마운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상처받을까봐 썼다가 지웠는데 다시 올렸다 그랬잖아요. 난 올린지도 몰랐는데 하고 아 올렸다가 지웠구나 하고 어쨌든 좀 뭐 배려받는 느낌도 들고 어쨌든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게 이런 얘기를 남한테서 들은 게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그래서 거의 스프 다음으로 처음인 것 같아요.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어디서 못 들으니까 내가 그런 모습이 우리 이렇게 셋이 엮이는 거야? 남미도 역할을 아니 아니야 이리 같이 가자 그래갖고 사실은 계속 그런 피드백을 종종 들었는데도 인정하기 싫었는데 태수님 이번에 글로 이렇게 분명하게 써주니까 처음에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되게 기분 나쁘다가 내가 맞아 그런 모습도 있지 하면서도 이제 그 말이 기분 나빠서 계속 나쁘다가 아, 이제는 좀 맞아 기분 나쁠 수 있겠다 해서 기분 나쁘겠다로 가는 거죠. 되게 고마워요. 얘기 그런 얘기 꺼내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계속 그런 거 얘기해줘요. 많은 파랑님들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얘기해 주시고 막 이제 그런 거 고마운데 나 태준님이 나 믿어줄 것 같은데 그 정도 관계라면 지금 집단한 지도 좀 됐고 믿어줄 것 같은 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 더 얘기 끝까지 할게요. 네. 그 파랑님이 이제 그 저기 뭐 가서 뭐 돈 없는데도 뭐 이렇게 뭐 사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고 막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 관계를 봤을 때 뭐 카톡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그런 걸 막 이렇게 하고 또 인터넷 댓글도 보고 댓글도 봤을 때 보면 하지 마 막 이제 그걸 싸우고 막 이제 하는 뭐 그런 거 보면 연인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런 거 파랑님이 이제 저렇게 나오고 그러면 아니 싫다고 안 한다고. 안 사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관계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파랑님이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때요? 파랑님은 그거? 그러니까 연애의 감정을 거절당하는데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니, 가까운 감정이라고 파랑님은 생각해서 그냥 그치, 편안하게 얘기하고, 이제 그런 건데. 거절당했습니다. 네, 태주님은 그때, 막 이렇게 당황스럽고, 막, 어휴, 쟤 나한테 왜 저래 보면 그게 아닌데, 막 이래가지고, 거기 파랑님은 역으로, 지금 와서 이제 인터넷에서 써버리니까, 네. 거기서 바로 직각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서운했을 것 같은데, 파랑님은 어때요? 저 엄청 서운 그죠 서운하죠? 서운하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배신감 들지 않아요? 근데 태준님은 근데 안 믿어져요 서운해?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는 태준까지 가깝다고 생각 사실 안 하는데 파랑님이 많이 다가왔지 난 그렇게 그렇게 가깝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아
이게 서로 이게 정도가 그러니까 내가 정도. 나는 안 다가가는데 너무 다가오니까 나는 그렇게 느낀 거야. 정도가 이게 다르네. 하나님은 이전에는 알았어요? 아니면 약간 저 사람은 나를 아직 가깝게 안 느끼는데 내가 먼저 다가 이렇게 했던 거 아니면 어 태준님도 어느 정도 좀 나를 편하게 생각해서 둘이 같이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전자였던 것 같아요. 저기는 좀 있는데 내가 먼저 다가가지. 근데 그게 아니 후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후자 그렇겠지. 그렇게까지 할 정도면 전자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좀 전자라고 느껴지고 그렇게 표현을 아니 그런 거지. 너 병원 가지마. 그러면은 사랑님은 얘가 가고 싶으면 가겠지. 전 딱 그 마음이야. 그렇지. 근데 얘가 앉아 있는 건 얘도 나를 가깝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느꼈다는 거지. 그 전에 관계가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렇지. 이제 친하다고 나도 좋았다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걸로 이제 액션이 이제 태준이나 액션이 아니, 보여야 되는 거지. 근데 난 그 생각도 들어. 얘기 파랑님한테 했는데 파랑님이 자꾸 관계에서 상처받는 게 한 발짝 가면 적어도 조금 가고 자기도 좀 두 발짝을 못 얹어야 되는데 사람이 여기 있는데 혼자 계속 가. 근데 태준 아니 상처받는 거야. 근데 여기는 그렇게 느낀 게 아니래요. 내가 한 발짝 갔더니 거기서 한 발짝 맞는 거 아니. 근데 말 얘기 들어보면 매번 그래.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도 내 영상 봤잖아요. 혼자 계속 가래. 그래 누구지? 바람님이 아니. 반이? 아니 남자였는데. 하늘. 약간 사투리 쓰는 분. 하늘. 아 하늘 맞아. 하늘하고 관계에서도 계속 혼자 받아주다가 뭐 그런다든지. 너무 일방적이고 자기가 다 가져가니까 상처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 나한테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본인 방향에서는 안 그랬대요. 그동안은 그랬지 모르겠지만 가지마 그러면은 가고 싶으면은 됐어 갈 거야 다음 주에 봐 이러고 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 잡혔다는 거는 아 태준님도 나랑 내가 한 발짝 간 만큼 왔다고 느꼈다는 거야. 난 이걸 태준님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해요. 그게 그만이지. 포인트가 뭐지? 그러니까 태준님도 상대방한테 오해를 어느 정도는 조조차 않게 조조차 했다. 그래. 같이 있고 싶었던. 그러니까 니체님도 연인 같았다. 근데 저번 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 저번 주에도 보면 반응을 관리해야 되는 내가. 그렇지. 야, 네가 뭔데 내 병원에 가라 말아야. 오케이. 네. 뭐 신호가 좀 잘못 전달된 거. 근데 파랑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누가 안 다가와. 그러니까 누가 안 다가오고 내가 다가가는 건데. 아,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아 그리고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이거는 얘기하고 싶은 게 선생님이 표현하게 상대방은 좀 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계속 다가간다고 하자니까 그러니까 나는 계속 다가간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나는 상대방한테 내가 마음이 있다라는 걸 똑같이 그냥 똑같은 식으로 똑같은 파장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착각이라고 그게 점점 다가오는 거라고 느끼는 거야. 나는 그게 처음 듣는 표현들이라 몰라서 그렇게 느껴져.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도 부담스러워 우리는. 나도 그런 것 같아요. 나도 그래. 나도 그래요. 나도. 이쯤에도 다른 거 같아요. 저도 다가가는 것 같은데 이제 상대 아니 다가가는 게 아니라 안 다가가고 그러는데 상대방은 또 다가간다. 똑같은 마음을 전하는 것뿐인데 상대방은 자꾸 막 다가온다고 느끼고 그러니까. 표현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니치님이 또 저랑 비슷하다고 하실 게 좋네. 아니요. 비슷한 부분은 안 하세요. 넷이 같이 가요. 왜 빠지라고? 어때 텐츠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좀 있어요? 그날 다 써서 진짜 있는 그대로 다 쓴 거라 딱히 할 말 없어요. 근데 나는 저 얘기해 주면 돼요. 네. 짜증나. 아니 나는 궁금한 게 진짜 몰랐어요 근데. 몰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저는 이제 태준님한테 궁금한 그런 마음 생기는 게 뭐냐면은 허락 계속 내가 그걸 받아준 거잖아. 맞죠? 받아준. 아 그 집에까지 온다는데 결국 오라고 한 거고 밥 사라는데 내가 뭐 산 거고 가지 말라는데 내가 안 하 그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본인 선택권이 있었고 본인 선택한 거잖아. 근데 나는 그게 마치 본인 선택하고 파랑님한테 원망이 가는 거 같아가지고 본인이 선택했잖아 근데. 그래서 난 그 생각을 좋으니까 안 했는데 좋으니까 샀을 거 아니야. 밥도 좋으니까 사고 좋으니까 거기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 생각 안 했는데 이제 청아님이 그걸로 싸운 거예요. 이기적이다. 여기는 그러니까 잡은 게 이기적이다. 난 그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청아님 그 얘기를 했고 여기서 화를 내서 싸움이 커진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감정이 안 좋아져서? 그런 얘기를 듣고 본인이 또 인정을 하니까 난 그런 식으로 생각을 들었어. 그렇게 생각하게 돼서 이렇게 된 거지. 원래는 그것까지 생각 안 했었는데. 그럼 그 말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네. 이런 비난까지는 안 했겠네. 아, 내가 스스로 나 이기적이라고 인정 안 했으면? 내가 그냥 각추 입고 싶어서 잡은 거 맞다 이거 나 이기적으로 그런 거 맞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럼 또 내가 이렇게 휘둘린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그죠? 네. 어, 좀 그래 보여서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건데 나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휘둘린 건 맞다고 생각해. 내가 왔다 갔다 한 건 맞지. 근데 파랑님도 근데 마음 전달을 갖다가 이기적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원래 이기적이지 않잖아요. 좋은 관계에서 보면 그렇게 한 것도 나는 그냥 한 건데 그냥 이제 한 거고 그럼 태준님이 알아서 그런 부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집단에서도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할 말 다 하고 그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줬다 보면. 근데 민채님 태준님이 잘 모르는 거야. 어떤 본인 마음을. 아, 자기 마음을? 아!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다가와서 좋은지가 태준님도 아직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주고 받아주다가 너무 받아주면 좀 힘들고 이런 거지. 나중에 그래서 힘들어졌어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힘들어서 생각해보니까 파랑님이 그 얘기 한 게 또 생각을 드니까 또 이거 너무 가깝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거 맞아요? 술 많이 맞아요? 오. 그래? 알겠어. 그러면 그렇다면야 뭐. 근데 나는 좀 직접 했으면 좋겠어 얘기를. 나는 그런 얘기 그런 센 얘기를 댓글로 하는 게 좀 난 되게 무서워요. 왜요? 아니 저렇게 저기 어디서 이렇게 총 쏘는 거 같아. 저기 어디 이렇게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한번 할까? 원해요? 그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을 거 같아. 나라면 차라리 난 직접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사실 또 한 번 더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직접 맞아. 그러니까 글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거는 좀 기분이 좋지 않아요.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청원님이 이기적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인정을 하면서 싸운 거. 청원님을 공격했잖아요. 엄마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엄마랑 그런 거라고 이러면서 공격했던 게 우선은 되게 미성숙해 보였고 이기적이라고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그것도 되게 그렇게 진짜 보여서 싫었어요. 그리고 막 계속 너무 다가올 때 약간 거절하기 힘든데 계속 여기까지 다가올 때 약간 손이 막 여기까지 온 느낌이라서 성추행당한 느낌이라고 표현한 거고 이 얘기 다시 듣고 싶어? 아니 그래도 그리고 나한테 나 무시하는 거냐고 정색했을 때 그때도 좀 무섭기도 하고 맞춰줘야 될 것 같고 너무 혼자만 관심 받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불편했고 청원님한테 너무 공감 못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대화하기 싫어지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돈 없는 거 내가 왜 여기서도 말했고 계속 힘들다고도 여러 번 말했는데 뭐 여기까지 와줬고 그러니까 나는 차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좀 힘들고 근데 거기서 그 단어를 계속 쓰니까 너무 난처하기도 하고 너무 배려 없다 그래서 좀 속었다 저 사람 배려 없다 안 그래도 이기적이라고 인정한대다 그거까지 앞으로 생각이 나면서 싫은 거지 믿고 그리고 마지막에 청아님이랑 이기적이라고 막 자기가 얘기해놓고서는 나는 그게 또 충격적이기도 하고 놀랐는데 막 싸움이 커지니까 또 막 달래가지고 좋게 보냈잖아요. 근데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 그게. 본인을 말 못하고. 난 거기서 힘 안 그래도 약 안 먹어서 힘든 상황에 나갔어 나오라 그래서 사실 별로 나가고 싶지 않았어. 막 시치 나고 모자 쓰고 막 이러고 나갔는데 진상을 튀고 막 이러니까 너무 짜증 나는 거야. 그럼 막 내가 달래서 보내고 이런 게 내가 왜 이래야 돼? 이런 생각도 들고. 힘든 거 도와주려고 온 거 아니었어 왜 이러고 가지? 왜 와서 왜 둘이 싸우고 가는 거야? 막 관심 달라고 그러고 자기한테 밥 사라 그러질 않나? 도와주려고 한 거 아니야? 보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기적이니까 너무 나도 진짜 혐오스러운 거야. 진짜 막 그때는 진짜 토날 것 같았어 그 생각만 하면 진짜로 토해 아니 보고 싶어 간 거 아니야? 싫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과 지금 힘든 거 그런 거 보통 집단에서 안 만나고 잘 몰라도 밖에 만나는 관계도 그 정도 배려는 하는데 근데 왜 만나기라고 해 갑자기?
그러니까 같이 약속을 잡아서 원래 딴 데서 보기로 했는데 제가 힘들어서 약 못 먹어서 나 못 가겠다 하니까 온 거야. 자기네 버스 탄다고 그러고서는 아, 그래? 이러고 난 어떻게 되게 나가는 거지. 불러갖고 왔다고 온다 그러니까 나갔는데 막 여러 가지 진상을 피니까. 근데 태준이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도와주는 거보다 그냥 보고 싶어 하는 게 좋지 않아? 내가 힘들 때 혹시 난 오히려 도와준다고 하면 자존심 생각하잖아. 자존심. 무슨 말이야? 아니, 네가 왜 나를 왜 도와줘? 도와준다고. 도와준다고 그러면 나 도움을 요청 안 했는데. 난 맨날 도와달라 그러잖아. 웃기로 힘들다고. 아니 이제 날 도와줘. 이렇게 말을 갖다 하는 거랑 또 이제 그런 또 다르니까 얼굴 보면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이제 보면 상대방이. 나 와서 내 얘기 들어줄 줄 알았어. 그렇게 둘이 싸울 줄 몰랐어. 도와달라고 거기. 아니 태준이 머리 녹슬지 않았네. 네. 어? 나 몇 가지를 얘기한 거야. 나 얘기하다 다 까먹겠다 나는. 공들여 그래. 나는 헛개를 공들였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 어때요 들었는데 직접? 하나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해도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표현을. 그러니까 제가 그 글로 후기로 접했을 때는 너무 힘들었으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았으니까 뭐 내가 댓글을 달지 않는 이상 뭐 피드백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너무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느낌? 근데 일단 느낌은 그런데 되게 세거든. 되게 힘들어 보이고 되게 기분이 정말 되게 안 좋아 보였는데 지금은 좀 야, 지금 솔직히 약을 먹어서 거의 10분의 1로 떨어진 거고 그때는 훨씬 감정이 컸는데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10분의 1로 또 줄여서 쓴 거야. 그것도 줄여서 쓴 거라고 완전 하잖아요. 완전 개 욕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좀 나는 그 오늘 편이라 그 글 그래. 이게 너무 커서 온도차가 커서 좀 두려운 마음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 꼭 가게 해. 왜 병원 못 가게 해가지고. 아니, 나는 힘든 건 본인이 갈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내 마음을 표현한 거지. 야 그래도 난 태준이 본인 마음 잘 몰라. 그리고 못해줘. 어쩌라 그러지. 나 물어봐. 뭐라고? 내 말을 막 얘기하고 나서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물어봐야지. 부담스러워? 뭐 괜찮아? 이렇게 물어봐. 근데 파랑님이 일 가지 말라고 붙잡아서 일 안 간 적도 있어요. 아 너 가기 싫기도 하는데 옆에서 붙잡으니까 안 간 거야 그날. 같이 이야기하고 놀자고 해갖고 붙잡고 나 이기적으로 해야지 그러면서 그날도 붙잡더라고. 아니 근데 태진님이 좋죠. 네.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호감도 있고. 갑자기 나 이성적으로 받은 사람 있었어. 당연하지. 뭐가 당연해? 안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아니 이성적으로 안 좋아도 그렇게 하잖아 좋으면. 그치 근데 그래도 남자 사이가 조심스러운데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너 파랑님을 아직 몰라 대장님은. 아니야 호감이 있으니까 그런 게. 어 왜 자기한테도 그렇게 했잖아 자기. 그러니까 파랑님 저한테 그치. 엄청 친하게 엄청 힘들었잖아. 그래서 울면서 힘들다고 얘기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 아니, 그런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저자는. 아 대장은? 대장님도 막 아니 그런 거 같아요. 아 그래? 저 해맞은 표정. 아 얘기해. 아 너무 세지도. 아니 나는 좋다는 표현을 해서 힘든 게 아니라 이제 나를 좋아해서 막 다른 그런 감정들을 막 하니까 힘들었던. 아 그 감정 쏟아내는 감정들이. 이건 다른 거잖아요. 이건. 부담스럽지 않은 거잖아. 아니 그래도 사람을 좋아해. 네 맞아요 사람. 야 확실하게요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마음. 여자면 다 이성으로 다 끼어 맞추는 게 아니야. 근데 이성으로라고 이성으로도 괜찮다는 거지. 그냥 나는 집단원으로서 똑같은 마음이야. 근데 이성으로 모르는 사람이 있어. 보면 외부에서 보면 그치, 나도 아 저 남자가 저 여자한테 마음이 있구나 이 정도 그러니까. 정도야 지금 감도가. 아 그래. 그럼. 근데 내가 너를 대하는 거랑 태준이 대하는 거 똑같다고 난 느끼는데. 아니 그래도 다르지 난 남자고. 근데 그러니까 좀 달라야 돼. 달라야 돼. 오해할 수 있어. 아, 집단이니까 그냥 태준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남자를 이렇게 만지거든. 난 이렇게 만지잖아 옆에서. 근데 여자 집단하면 이렇게 만지면 안 되잖아. 그쵸. 그런 거죠. 그런 거. 저랑 비슷한 거지. 아, 그런 것도 다 농담이었구나 그러면. 어떤 거? 뭐 말해도 돼? 말해. 뭐 데이트하는 거 같지 않냐? 얘네들은 여기서 뭐 사귀었는데 뭐 이런 소리 하고 어. 이러다 사귀었는데 이런 소리 하고 선 보는 거 같지 않냐? 이런 소리 하고 그러니까 아 그 진짜 아, 왜 그래? 아니 농담 밖에 던지는 거지. 그런 말 하지 마. 아 근데 진짜 자기 농담을 점검해 볼 필요는 있는 거. 아 점검해. 진지하게 말하는 거. 농담도 쎄 진짜. 아 진짜 진지하게 말하는 거. 그런 농담. 농담도 쎄. 되게 애매한 농담들을 해.
약간 헷갈려. 되게 애매한 농담. 그래서 버리고 싶은 것도 있어. 아 이쯤에서 잘라야겠다. 아, 아 그러면 그러니까 여자들이 되게 싫어해. 그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게 본인한테 이성적으로 되게 호감이 있어. 그리고 너무 연락을 또 전화 통화를 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성으로 마음 있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내 상식으로 난 그렇거든. 보통 상식이 그렇지. 그렇게 그런 마음 없는데 그렇게 안 해. 여기가 나한테 그러겠어? 누가 그러겠어? 근데 나한테 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자 이성한테는 좀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그래, 그게 상식이잖아. 그래야 나중에 연애라거나 결혼을 하면 아내 만약 이렇게 좀 하잖아요. 그럼 나는 뭐 아내 입장에서 미쳐버리지. 그래. 뭐 결혼하면 연락은 해야죠. 뭐야? 내가 먼저 끊어야겠다. 이성. 아 그래서 연락을 뭘 끊어? 모르게 극단적이야 또. 조심하자고 좀 조심하자고. 좀 덜 느껴야지 뭐. 아니 되게 속상해할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조심하자고. 그냥 멀리 들었는데 꼭 연락 끊었네요. 그래요 마무리들 합시다. 저 리즈님 좀 걱정이 돼요. 좀 뒤늦게 좀 올라올까 걱정도 되고 뒤늦게라도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좀 있어요. 화요? 감정 어떤 감정이 돼요. 그리고 정말 잘 생각해봐요. 그 뭐지? 하기 싫은 건지 안 되는 건지. 근데 그거를 나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영원히 바뀌지 않아. 그래서 차라리 잘 안 되면 난 하기 싫은 거구나, 난 아직 내가 뭐가 무서운 거구나 라고 그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볼게. 그래서 그거를 일치시켜야지 그게 같이 변화된지 하지. 뭐 이런 거지. 나 영어 학원, 나 영어 잘하고 싶은데 나 영어가 안 돼요. 이러면 학원에 다녀도 그냥 잘 안 되니까 이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결심했지. 난 영어가 싫어. 나 영어 싫어. 안 하잖아 그래서. 그래서 좀 일치시켜요. 일치시키면 좋을 것 같아. 뭐 맨날 안 된다 하지 말고. 솔직히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안 하고 싶은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안 하고 싶은 거로 좀 생각을 해봐라. 네. 일단은. 90% 해주지 말고. 하... 진짜.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들어봐. 아 물어봤어. 그리고 파랑님. 나도 사실은 그래요. 이렇게 글로 보면은 되게 힘든 게 느끼는 게 이해가 돼. 그래서 그런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 연인끼리는 문자 자꾸 하는 거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쪽에서는 뭐 오만큼의 서서성을 문자로 표현을 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을 못 그렇지. 그래서 와이프랑 두 달 전, 한 달 전에 크게 싸웠던 게 카톡하다 싸웠거든. 근데 말로 하면은 그냥 주고받고 하는데 뭐 야스로 내가 답변했는데 또 반대 의견을 얘기하고 이게 너무하니까 너무 이제 그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톡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오해가 좀 많은 것 같아서. 나도 태준님, 나는 이제 태준님 아니까 태준님이 되게 고민 많이 했었겠구나 이런 것도 알고. 또 그런데 파랑님은 이제 짜증 되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아요. 니츠님 늦게라도 오셔서 좋아요. 네. 안 오시지 않을 텐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늦게라도 오면 더 반가워. 안 올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또 왔구나. 좋네요. 말씀해 주시고. 대장님 오늘 되게 목소리 많이 들어서 좋아. 네. 이름도 바꿨다 하고 좋아요. 네, 그래서 좋아할게요. 일단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항상 그거를 이제 좀 명확히 생각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제 마음을 몰라서 약간 상대가 뭐라고 해도 그게 내 마음 모르니까 이 상대가 뭐라 할 때 그 마음도 그 좀 저의 그 감정도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은 거다 라고 하는 것도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아직 막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으니까.
태준님이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저도 엄청 감정적으로 힘들 때 갑자기 누가 불쑥 찾아버리면은 솔직히 저는 아 그래도 나 너무 힘든데 상대가 나한테 좀 물어보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대준님 이해도 가고 그런 게. 그리고 파랑님도 약간 다른 집단한테 대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여자한테 대할 때는 약간 뭐 데이트하는 기분이다 이런 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농담으로. 농담으로라도 그게 상대한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런 농담도 여자 입장에서는 아 나한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농담으로라도 그런 얘기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 없으면? 네. 아 그리고 니체님 딱 왔을 때 항상 니체님 그러니까 일찍 와가지고 여기 뭔가 들어오면 니체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으니까 되게 허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늦게라도 와서 엄청 반가워요. 그리고 표현도 아 진짜 아 원빈이법 이런 반응 있잖아요. 이거 진짜 재밌고 니체님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니즈님이 잘 모르겠다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라면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하기 싫든 뭐가 됐든 어쨌든 저는 저라면 저를 좀 새롭게 발견하고 싶다면 안 해봤던 것들을 억지로라도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억지로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안 했던 것들을 그러면 좀 뭔가 다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도 니체님이 오셔서 좋고요. 네, 뭔가 그 니체님만의 그 진동 예 네, 좋고요. 태준님이 저는 기본적으로 자기 마음을 잘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기본적으로 잘 알고 간다고 나는 그 전제로 바라봤는데 오늘 얘기 들으면서 그런 모르는 부분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조금 이해되는 부분 생겼어요. 약간 감정이 센 거야. 근데 알면서 만약에 거절하는 게 어려워서 만약에 그런 거라면 그런 건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아니었던 것 같아. 거절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 몰라서. 만약에 그런 일이 저랑 사이에서 발생하면 전 좀 직접적으로 듣고 싶어요. 여기서 듣든지. 댓글로 그렇게 하면 되게 싫어질 것 같아. 사람이. 누군가 힘들지도 몰라. 어? 또 그만둔다고 할지도 몰라. 아, 태준님이? 그러면 아, 내가? 찌르더라고. 그리고 화랑님이 진짜로 진지하게 하는 말인데 농담을 자기 농담을 다시 정말. 아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좀 직접적으로 알려줘. 그러면 생각이 많아지잖아. 어떤 그때 말할게. 그래. 그때. 사람 만들어 줄게. 그래서 뭐 사람 만들어 줄게. 사귀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막 정말. 네. 아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농담으로 해서 웃긴 하는데 이게 뭐지? 애매한 거 찝찝하고 이게 나를 공격하는 분명히 아닌데 왜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할까. 좋아서 하는 건 알겠는데 뭐라고 하기도 뭐하고 되게 애매해요. 아, 머디 일부러. 네, 네, 좀 그 태도는 분명히 좋은 태도인 건 알겠는데 되게 그 내용이 이상할 때가 있어요. 얘기해 줄게요. 네, 그리고 저는 나무님을 좋아합니다. 아, 뭐 매주 얘기해. 아,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 그쵸, 그거 한번 해보겠다. 해보겠습니다. 관심 좀 그만 주라고 얘기해요. 짜증나겠다. 아니야, 좋아. 좋아요? 대장 좋아. 어느 정도 파랑님 아니 좋아한다고 처음 얘기했다고 몇 번 표현한 것 같은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아 이렇게 그냥 먼저 대뜸 묻지 않았는데 근데 농담으로 지금 얘기한 거 파랑님 근데 좋아한다고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것도 농담
아 농담이죠? 아 농담이었어. 그러니까 농담이 어디까지 농담인지 모르겠어. 아, 마음... 다시 공부해. 다시 공부해. 마음 반대로 가는 다시 공부해. 아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줘야 돼. 이거 진짜 어디 가서 나중에 어디 가면 돼 진짜. 아 이런 게 저는 파랑님이 자기 이기적이라고 나 고집 세 막 이러고 인정하는 게 조금 야 나 이러니까 니네 알아서 해 막 이런 거 같아가지고 되게 그거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날 받아달라 난 이러니까 이런 나랑 관계해라 약간 강요까진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관계 되게 하기 싫어요. 즐기네 즐겨. 그리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그게 있는 건 뭐 뭐지 이거 이러다가 어느 쯤에서 거리를 둬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근데 그래도 거리 두고 싶어요. 그 다른 이유 때문에. 그 다른 이유가 뭐예요? 아 여태까지 다 말했던 거. 그런 얘기했네요. 그리고 대장님이 거기서 쓰면 싫을 것 같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와서 다 정리가 안 되니까 거기서 정리해놓고 다시 말하는 건 되는데 마음이 내가 뭔지 모르니까 되게 오래 걸려서 쓰거든요. 그래서 될까 싶어. 혼자 쓰자 그럼. 그래. 혼자 쓰죠. 혼자 쓰고 와서 말하고. 아니 근데 대장님은 싫다니까. 대장님한테 잘 모르겠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솔직히 거짓말한 거 하나 있는데 오늘 내가 나쁜 사람 될까 봐 그랬는데 아까 못된 것 같기도 한데 리즈님이 올 때 난 솔직히 지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거짓말했어. 나쁜 사람 되게 지루했어. 그래. 오는 게 지루한 건 아니잖아. 전체적으로 지루했어요. 그 되게 지루하다는 생각만 들었어. 내용이 지루한 건 되게 몰라 하여튼. 몰라. 후기로 쓸게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네, 울기 전에도 지루했고 울 때도 지루한 거지. 왜 울어?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사실 그랬어. 아니 거기서 아들까 뭐 온 거 빼고 초반에 막 욕하고 막 화냈으면 빨리 하고 빨리 끝내지 왜 저렇게 질질 끌까.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감정이 안 드러나면은 되게 지루해요. 우는 게 지루했다는 게 아니야. 알겠죠? 뭔 뜻인지 알겠어요. 정확해요. 다 이제 저는. 그러니까 리즈님이 그 뭐 나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뭐 이해보다는 리즈님이 그냥 나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를 되게 평가하고 단정짓는 것 같아서 좀 더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본인이 나 이거 하기 싫다라고 한다면 좀 그때는 관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도 설명을 해볼까? 아니면 내가 감정적으로 이런 감정도 표현해볼까? 이렇게 해서 좀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냥 뭐 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나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그냥 그래? 그럼 뭐 무슨 얘기를 해도 소용없겠네 좀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관계를 좀 차단하는 듯한 본인 스스로도 단정짓고 좀 이런 느낌이 저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서로 좀 관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관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리즈님이 좀 이렇게 싫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저도 거기에 대한 감정을 리즈님한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단정했지 말고. 저는 파랑님 그 전화 받고 되게 걱정했었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뭐 태준님에 대한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서 안심이 됐어요. 안심도 되고 그래서 뭐 많이 컸네. 또 이거를 꼬마뱅이 오늘 와가지고 또 원래 내가였어. 내가 싸워야 되나 또 이러고 왔는데. 아 좋았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좀 되게 기쁨인 것 같아. 파랑님하고 태준님하고 이런 감정들을 같이. 이런 뭐라 될까요? 서로 이제 사실 서로 좀 보면서 서로 마음을 좀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되게 좀 같이 보는 사람도 되게 좀 즐거운 것 같아요. 기쁘고 그리고 저는 그리고 저는 그 후기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태준님 마음이 이해는 되거든요. 그래서 파랑님한테도 사실은 파랑님에 대한 전적인 게 아니라
태준님이 힘들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좀 그렇게 표현하는 게 태준님 마음에 이해되긴 하는데 근데 진짜 전혀 모르는 태준님을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확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진짜 감당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런 표현들이 막 내가 성추행을 당한 듯한 느낌이다 이렇게 들으면은 막 진짜 다시 한번 내가 계속 내 모든 행동을 다시 한번 다 생각해보게 되고 진짜 조금이라도 실수한 게 뭐가 있지 않을까 이게 계속 좀 되는 것 같아. 그거를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상은 전반적으로 다 내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그 표현을 줄이게 좀 수위를 낮추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표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느낌이 들면은 좀 그러니까 성추행을 당하는 그런 정도의 감정이라는 건 이해하는데 좀 다른 표현들을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느낌은 좀 강한 것 같아. 저는 미채님이 늦게라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도 되게 좋아요. 좋았어요. 저는 늦게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아 못 오시겠구나 했는데 늦게 일어났는데 가겠다고 이렇게 문자를 받아서 아 오시는구나 그래서 다 되게 반가워요. 저는 이렇게 아 늦게 있는 건 하는데 못 오겠다 그러니까 아 서운하네요. 아 제 마음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저는 가고 좀 오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렇게 그 생각하셨다 그러니까 서운하고 근데 또 수프림이 또 이렇게 문자 또 보내주시고 또 그래서 아 좋았어요. 아 지금 문자 보내준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보면 다 외면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게 좋았고 또 오늘도 아까 방금 얘기 했는데 말이 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딱 이렇게 같이 마주쳤거든요. 마주쳤는데 수프림이 또 한번 쫙 빼줘가지고 그런 것도 좋았어요. 예. 이렇게 잘 이렇게 별 생각은 없었어요.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아 이제 그런 게 좋았고 태준님이 이제 거기 그 댓글 거기 올렸는데 근데 그게 그 마음이 파랑님이 그 말하는 마음이랑 저는 같은 것 같아요. 느낌이 저기 아까 무슨 농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말 있잖아요. 뭐 그 마음이나 태준님이 이제 글로 쓰는 마음이나 그게 좀 같나요 혹시? 저는 이제 같다고 보거든요. 같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거기 그 뭐가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아 아니 뭐냐면 이제 파랑님이 저기 그 농담으로 무슨 가벼운 마음으로 표현한 건데 태준님도 후기를 가벼운 마음으로 올렸.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무슨 저기 뭐 거의 데이트하는 기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예 그렇게 이제 말을 한 적 있잖아요. 그렇게 네. 말을 하는 거랑 근데 그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냥 가볍게 그냥 던진 네. 말이잖아요. 던진 말인데 난 태준님도 근데 댓글 거기 인터넷 글 쓰는 게 보면 이제 상대방이 근데 그 말을 듣고 아주 충격받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까 거기 보면 수플님한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 마음을 잘 모르고 왜냐면 나는 10분의 1을 낮춘 거라 그게 10분의 1을 낮춘 거니까 그게 또 혹시 맞았으면 안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낮춘 거니까 그게 상처받을까 봐 저도 이제 사장님 댓글 보고 거기 댓글 보고는 괜찮은다고 생각을 했지만 근데 제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 안 그렇거든요. 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아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비슷하다 그런 점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그리고 저기 그 인터넷 이게 그게 좀 힘들거든요. 사실 보는 사람은 관계 없어도 힘들어요. 솔직히 보기 힘든데 또 안 쓰지 말라 또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그게. 근데 힘들다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저도 잘 안 되는데 직접 이렇게 대놓고 까는 게 이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 집단에서는 다른 데서는 이제 대놓고 까면 이제 좀 답답하다 그래서 좀 힘든데 이 집단에서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예, 좀 그렇게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이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우리 나무님은 제가 돈 냈거든요. 5만원 냈는데 그 체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아, 네네네. 네, 체크 안 돼가지고. 전혀 이게 관심이 없는지. 나만 이제 그런 거 아닌가. 네.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고. 우리 대장님은 그리고 사람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저 이게 사람이 그전에는. 예. 네, 대장 이제 익명 바꾸고 나서부터. 대장 익명 바꾸고. 그때부터 그런지 몰라도. 제가 83회차 때 이제 왔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뭔가 좀 사람이 좀 달라진 사람 같아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하랑님한테 거기 정말 그런 건 정말 이렇게 좋은 피드백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저는 특히 좀 거북할 수도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거북할 수도 있는데 집단이니까 좋은 피드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을 해주시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고맙고 좀 집단화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못하긴 하는데
그리고 아 리즈님은 맞아. 이건 좀 이제 그 직단도 잘 못 들었으니까 이제 그러는데 예전에 근데 이제 나무님은 이제 보면 관심 있는 듯한데 관심 없는 척하고 막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고 막 이제 이런 식의 좀 이렇게 멘트가 있어요. 근데 리즈님이 그때 그 저한테 그 나무님이 저한테 그 뭐더라 물어본 게 있어요. 보면 왜 거기 그 말을 안 하냐 물어봤는데 리즈님이 그때 내가 말을 하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해도 그러면 이제 파랑님이랑 이제 태주님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힘들 것이다. 이제 이걸 대신 대답해 줬거든요. 그게 제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아 그렇게 제 마음을 알아준 게 그게 참 좋았는데 아니 근데 인터넷에 댓글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렇게 글을 못 쓰겠어요. 그게 또 어디 표현하고 싶은데 지금 이 순간 아니면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아 그 제가 저에 대한 마음이요. 네 아니 이제 아, 좋았다고. 네 좋았다는 그 표현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래도 좀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어쨌든 소통이 됐나요, 그게? 지금요? 내가 제가 이렇게 말한 게 잘 전달이 됐나요? 네. 기억나세요? 네. 아, 기억나시군요. 네. 예. 예, 그리고 저기, 아, 또 하나가 좀 기억나는 게, 또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제 태준님 거기 글 쓰는 거에 대해서 그게, 그, 막 글 쓰는 거, 죽을 것 같아. 막 글 쓰는 거 보면, 태준이 글 쓰는 거 보면. 그땐 그랬어. 아니, 근데 그땐 그랬는데, 저기 나와서 보면 되게 괜찮거든요. 약 먹었으니까. 근데, 다른 여자들, 다른 여자분들도 보면,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글 쓸 때는 죽는 줄 알았는데, 얼굴 보니까 또 괜찮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수요일날 그때 끝나고, 이제 애프터했을 때, 그런 감정을 받았거든요. 혹시 근데 그때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왔다 가요. 그래서 그때 글 쓰고 나면 좀 낫죠, 그러면 좀. 네. 아, 이제 그런 거구나. 아, 예. 좀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예, 안심이 되고. 사랑님도 좀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글 쓸 때만 힘들고, 보면 좀 지났으니까 그 감정 계속 가는 건 아니구나,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좀 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 예. 네. 예. 나무님 그 긍정심리학 그 강의 그거 다시 보니까 또 좋네. 아 근데 거기 보면 그게 없어가지고 저작권 때문에 그게 빠진 게 그게 좀 아쉬워서 그런 게 좀 보고 싶은데 그것도 같이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 네, 이상입니다. 저 짧게 할게요. 일단 태준님이 저는 집단에서 좀 기대했던 게 있는데 여기 와서 글로 표현한 것만큼 저한테 이제 그 표현한 것 이상으로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상처받을까봐 사실 되게 순화해서 썼다고 했잖아요. 그냥 오롯이 그냥 얼마나 힘들고 기분이 안 좋은지 저한테 집단에서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근데 아까 되게 좀 편해져갖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니까 그게 좀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나중에 또 이게 나중에 또 갑자기 또 올라와서 그때 아직 감정이 안 풀렸다면서 갑자기 또 이렇게 나한테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렇게 될 거야. 걱정하는 건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예상되는 건 두려워하는 거 아니야. 아는 거야. 아는 문제. 아는 문제. 아는 문제. 확실하니까. 아는 문제 안 무서워. 아는 문제는 반드시 오는 거야 이거는. 우리 데뷔를 하면 돼. 데뷔를 하면 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약간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 아쉬운 마음이 있어. 불안한 마음이 있어. 그리고 나머지는 다 편한 거. 어쨌든 되게 속상하네요. 태준님한테는 계속 좀 거리를 두고 싶다고 하면 속상하고 좀 그건 의외였어요. 내가 너무 생각 없이 막 던지는구나 이런 생각 없이 던진 건데 그거를 되게 힘들었겠다 그러면은 좀 이성적으로 관심 있어서 던진 걸로 느껴졌으면 하고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혹시 뭐 앞으로도 막 뭐 개인적으로 연락할 일은 없겠지만 뭐 그런 집단에서도 어디서든 뭐 그런 게 들려오면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즈님은 본인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만큼 본인을 챙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저는 좀 되게 속상해요 그런 게. 본인을 더 리즈님이 본인을 좀 더 소중히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 감정, 상대방 감정. 오늘 아까 우는 모습 보면서 저는 그때 마음 느껴서 되게 좋았거든요. 좀 아까 나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수풀한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난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싫어하는 게 아니라 계속 듣다 보니까 아, 내가 싫은 거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생각을 좀 한번 궁금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니체님 머리 하신 거예요? 예, 머리 깎았어요. 되게 좋은데요? 아유, 고마워요. 좋아요. 예, 아 고맙단 말 안 해야지. 좋아요. 예. 고맙다고 해주셔도.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듣고 싶은 얘기. 그냥 저는 듣고 싶은 얘기는 없고,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서로 기분 상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는 좀, 지금 좀 니체님하고 다시 얘기할 수 있어도 되게 좋거든요. 아, 나머지 또 있어. 예. 제가 듣고 싶은 편 좀 얘기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는 게 없어서 지금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얘기할 수 있으면 예, 그렇죠. 대장한테는 좀 그 얘기하고 싶으니까 제가 처음에 대장 봤을 때 되게 너무 가볍게 막 말을 던지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불편했는데 좀 사람이 좀 가벼울 수가 있나 좀 책임감을 좀 가져라 약간 이런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내가 막 던지는 게 좀 약간 도담처럼 되고 싶은 대장처럼 되고 싶은 그런 모습이라고 던지는 건데 오늘 이런 피드백을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진짜 대장 기술자네. 지금 빠져 잘 던진다. 그러니까 기술자. 되게 부럽다는 마음이 들어요. 좀 짜증났어요. 아 얄밉네. 얄밉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그렇게 스프는 아까 좀 먼저 좀 얘기 꺼내줬잖아요. 태준님하고 저하고 불편한 거 있을 텐데 하고 되게 기분 좋았고 아까 또 얘기하면서 내가 대신 화내줘야 되나? 뭐 이런다고 했을 때 되게 좀 웃겼어 진짜.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이상입니다. 다 하셨나요? 네. 다시 좀 끊어주시고 이것 좀 넣어주세요. 마치겠습니다.